요즘 불황이다 보니 설 선물 세트도 간소화돼 4,000원대 상품이 나왔습니다. 반면에 최상위 계층을 겨냥한 1억 원대 선물도 등장했습니다. 딴 세상 이야기 같죠. 설에 주고받는 정성에도 이렇게 양극화의 그늘이 짙어지는 모습입니다. 유아름 기자입니다. 눈 쌓인 산등성이에 바람이 불고 물방울은 영롱하게 빛납니다. 한국 미술의 대가로 꼽히는 화백들의 작품이 설 선물용 와인라벨에 담겼습니다. 한 주류 회사가 해외 유명 포도주 양조장과 손잡고 한정판으로 선보였습니다.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남과 다르게 소비하려는 소비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정판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초고가 주류 세트도 선물 코너에 등장했습니다. 이 위스키의 가격은 1억 원이 넘습니다. 작년 최고가였던 2천만 원대 와인의 6배가 넘는 가격입니다. 350만 원짜리 굴비, 100만 원 안팎의 한우와 장아찌 등 설 선물 단골 품목도 VIP용은 별도로 마련됐습니다. 반면 저가 선물 세트 가격은 더욱 낮아졌습니다. 양말 두 켤레를 간소하게 담은 4천 원대 선물이 나왔고 샴푸와 비누를 고루 섞은 세트도 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. 대형마트에선 굴비와 갈치 세트가 작년보다 최대 30% 저렴해졌습니다. 졸업반인데 좀 취업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겠고 그래서 저가형으로 많이 나와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편차가 더욱 벌어진 설 선물 가격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우리 주머니 사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유아름입니다.